문제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랑 넘치는 팔봉이네 가족. 그런데 단 하나 큰 걱정거리가 있다고요. 팔봉이와의 산책은 가족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인데요. 미안합니다, 아이. 아 미안. 아 미안. 팔봉아. 참 개를 이렇게. 예, 예, 맞다. 미안. 죄송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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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같은 산책하다 말고 사과하기 바쁜 보호자. 이거 고민되겠는데요.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가오면 피하고 할 수 있으니까 하면 되고,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네카라 했을 때 중요 부위 그 빠는 거, 그게 제일 큰 문제였지.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고요? 평상시에 수시로 나온다는 팔봉이의 문제 행동 잠시 지켜봤는데요. 그런데 여느 반려견의 모습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핥다가 요즘에 좀 심해진 게 계속 당겨요. 빨간 거 계속. 네?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이렇게 핥고 있는가 싶더니 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네, 지금 좀 당겨. 계속 이러고 있어요. 어머나 어머나, 중요 부위를 사정 없이 물고 당기는 녀석. 야, 그런 식으로 물고 뜯으면 안 돼. 아이고. 아봉아, 그만. 그만하자. 보호자의 잔소리 효과는 잠시뿐. 아봉, 하지마. 그래서 항상 긴장을 유지하며 팔봉이를 감시하고 있답니다. 하루에 얼만큼 이렇게 생식기를 물어뜯어요? 거의 그냥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화장실 잠시 갔다 이러면 살짝 눈치 보고 또 저방 가서 있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저쪽에서 했다가 오늘도 이쪽에서 또 피가 나가지고, 잘 보면 여기도 피가 있거든요. 이게 잘 보니까 그 안에 빨간 부분을 당기면서 조금 씹는 것 같아요. 보면은 좀 당기거든요, 안에 빨간 부분은. 저 진짜 오늘같이 심하게 했을 때는 피비린내가 엄청 많이 나죠. 근데 요즘은 좀 잦아요. 이게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또 얘가 또 씹어버리니까 요즘 출혈이 좀 많아요. 이렇게 많이 피를 흘리는 빈도가 좀 잦죠. 보호자가 TV 채널을 돌리는 찰나, 이때를 놓치지 않고 또 문제 행동을 합니다. 야, 안 돼! 그만해라, 그만 좀. 물어뜯는 바람에 팔봉이에게 생식기 돌출은 흔한 일이라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미 물티슈 지니까 싫어. 맞나? 한번 밖으로 나왔다면 안으로 잘 들어가지 않아 보호자가 매번 직접 넣어주고 있다네요. 이거 아프겠다. 아니, 팔봉이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맞지? 그냥 두면 안 되는 건가요? 누가? 지금은 왜 이렇게 좀 네. 닦아주고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이거 병원 가니까는 이렇게 빨간 부분이 계속 밖에 나와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나와 있을 때는 계속 안으로 넣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얘들이 마르면서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넣기 힘들 때 또 넣으면은 억지로 저희도 잡아당겨서 넣어야 되고 해가지고 지도 힘들고. 그래서 최대한 웬만하면 보일 때 바로 넣어주는 편. 병원에서 그 처방이 뭐였어요, 그럼? 처방은 나와 있었을 때 그냥 넣어주고, 그거에서 그냥 못할 게, 최대한 못할 게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문제 행동을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바로 네카라였습니다. 네카라가 익숙해 보이는 녀석, 그도 그럴 것이 벌써 3년째 착용 중이라네요. 잘 때도 약한 걸 해주고 자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잠을 들어 새벽에 잘 모를 때는 지 혼자 또 핥을 수가 있으니까. 뭐 산책할 때 빼고, 아니면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TV 볼 때 그냥 잠시 풀어주고.
근데 이제 또 주방일 하러 들어갈 때 되면 또 끼워주고. 내 칼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네요. 대체 녀석의 생식기 집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귀찮다. 내 칼을 벗긴 지 불과 50여 초 만에 문제 행동을 보입니다. 알아, 다리 잘 이 팔뽕. 자꾸 저렇게 만지고요. 알아, 다리 잘 1분 되기 전에 딱 하네요. 57초. 맞나요? 불편하다. 무슨 일이고, 이 팔봉. 계속 해가 있어가지고. 알아, 팔봉아! 다음 날. 이 팔봉! 어찌 빨랐어요? 꽃이 빨았어요, 꽃이. 빨았어요. 보통 이렇게. 아야, 했어요. 이게. 아니, 이거 피 아니에요? 마음 쏟아.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건 발생 2시간 전, 보호자는 분명 팔봉이에게 네카라를 씌우고 외출을 했었는데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 보이는 녀석. 결국 이렇게 네카라를 벗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문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말리는 보호자가 없으니 눈치 보지 않고 연신 물어뜯습니다. 야, 적당히 해야지. 어머나, 야, 안 돼! 그렇게 한참을 쉬지 않고 생식기에 또 집착을 하는데요. 이제 좀 그만하나 싶었는데, 뭐야, 얘 끝난 게 아니었어? 급기야 온 집안을 누비며 생식기를 물고 뜯는데요. 무려 1시간 동안 계속된 문제 행동. 야, 팔봉아, 너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어? 처음엔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피날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처음에는. 피가 날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깔때기 마신 거 또 했나 하고 이제 가서 씻기고 이랬는데 여기 자꾸 심해지니까 그냥 겁나죠. 뭐 걱정되고 이제 자꾸 생식기 중요 부위가 물을 뜯으니까 겁이 나지요. 그 떨어질까 봐 겁나기도 하고. 씻고 할까, 팔봉? 응? 이렇게 어떻게 하고 씻어야지. 어차피 또 할 건데 안 씻으면 안 돼요? 안 씻을까? 아니, 무슨 일이고, 바봉아, 응? 어쩌고, 서봐. 아야, 안다. 아이고. 중요 부위를 만지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녀석. 아야 했다요. 아니 그러게 물고 뜯지만 않으면 이렇게 힘든 일도 없을 텐데요. 아이고 보호자 고생은 또 어떻고요.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팔봉이가 싫어해도 억지로 관리를 이렇게 해준답니다. 어우 아프겠다. 어떡해. 아이고 내 컨트롤 가루라고. 처음 났을 때 우리 사람이 바르는 것 이번에도 또 돌출된 생식기. 아무리 격하게 반응을 해도 세균 감염을 막으려면 꼭 넣어줘야 합니다. 팔봉이와 보호자의 고충을 덜어줄 방법 없을까요? 벗겨지는 네카라 대신 반려견 기저귀 사용을 제안한 제작진. 기다려라, 발봉이 있으라. 기다리고 있어. 다행히 무사히 착용 완료. 이거 이렇게 하고 저 뜯을 것 같아. 지금 이상하게 했는데 뭐. 뜯을 것 같아. 한번 해보자, 발봉아. 응?
한번 해봐. 생식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에는 이만한 게 없어 보이는데요. 바봉아, 일로 와봐. 바봉아. 그런데 팔봉아, 왜 그래? 뭐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거니? 어? 문자라고. 팔봉아, 일로 와, 일로 와. 엄마 안아. 팔봉아, 팔봉아, 엄마 와. 일로 와.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엄마 안아줄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는데. 벗을까? 이거 이거 누가 했어? 누가 했어? 아야. 누가 했다? 누가 했다? 기저귀 채우 PD 가만 안 두겠어. PD 안 보잖아. 아, 누가 그랬다? 누가 그래? PD님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나마 지금껏 문제 행동을 막아주던 네카라도 최근에는 팔봉이가 스스로 벗는 요령을 터득하면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물고 뜯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팔봉아!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다 찢겼어요? 네. 찢겼어요. 이거 수의사 쌤도 그래서 처음 본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찢겨갖고 오는 거. 형체가 그냥 네네네.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로 네네네. 되면 완전 변형이 왔죠. 네. 뭐 다시 재생이 돼서 제 모양을 찾기는 어렵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이미 찢겨진 데라가고. 현재 팔봉이의 생식기 상태를 들여다봤는데요. 저절로 인상이 구겨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 잠깐, 내장기관 같아? 네? 속에 있는 내장기관 같아. 원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팔봉이가 문제 행동을 하면 말리기 바빴던 가족들은 이번 촬영을 통해 녀석이 생식기를 어떻게 물고 뜨는지 자세히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더욱 심란해진 마음. 더 보니까 더 심각하다고 느껴져요? 네. 아, 마음이 너무 아냐. 그쵸. 우리 앞에서 막 이렇게 당기기 전에 우리는 조금만 핥아도. 이봉아! 발봉아! 그래, 고만. 그래. 저렇게 당기는 말 또, 그냥 우리가 못 봤는데 저렇게 당기네. 저도 이렇게 당기는 거는 요번에 처음 봤죠. 그러니까 너무 세게 당기니까.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속상하지. 산책도 맨날 해주고 만져도 주고 하는데도 지갑 눈물 날라간다 이거. 지금 너무 저래 하니까 마음이 찡하다. 해결책 없이 약화만 되고 있어 마음이 아픈데요. 사장님도 많이 속상하다. 그렇죠. 안 됐지. 하루 종일 있어줄 수도 없고. 근데 저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불안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 딴에는 뭔가 불안한 그런 상황이 있거나 좀 아니면 분갈을 하려 했는데 못하게 이걸 끼어버렸으니까 지 나름 이제 시간이 이리 흐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는가. 우리가 모르는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좀 보면 기실이 되게 예민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뭔가. 문제 껄때기 한번 벗어볼까요? 네카를 언제 한번 벗어볼까? 아, 진짜 그랬으면 좋긴 한데. 그게 소원이다네, 진짜. 과연 네카라를 벗는 그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해봐야 될 거는, 생각해봐야 될 건 결국 원인을 찾지 못하면 해결이 안 돼요. 원래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희 그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좀 평소에 지가 되게 예민하고 그런 걸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예민하니까는 조금 강박 행동이 생겼지 않나, 불안 행동이 생겼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발 빠는 거 뭐라고 알고 계세요? 왜 빨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뭐 한다고 하죠. 가려운 게 많을까요?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가려운 거야. 가려운 게 한 80, 90%. 근데 보호자분들은 다 내가 잘못해서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발을 하려 보구나. 이거 행동학적 문제구나. 문제는 해결도 안 돼요. 사실 의학적인 문제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문제 행동들이 의학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 보호자님들은 이건 완전 원인을 잘못 짚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잘하면 바뀔 거야. 아픈 게 내가 잘해서 어떻게 바뀌어요? 이해가 두 분도 잘못한 게 없어. 그동안 사실 병원도 좀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그때도 한번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급하게 병원을 이제 갔어요. 이게 너무 강박적으로 이제 계속 핥고 뜯고 이렇게 하니까는 요거는 행동 교정을 한번 받아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강박 이전에 지금 강박이라고 얘기를 확답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 그 저희 어렸을 때 동물원에 가면 사자나 호랑이 같은 애들, 맹수들, 꽤 뭐 표범 이런 애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이상 반복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강박 행동으로까지 발전됐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원래는 엄밀하게 얘기하려면 얘네들을 풀어줘요. 풀어줬는데도 이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건 강박이에요. 원인을 없애봤는데 그래도 한다 그러면 얘는 이거 뇌 안에서 지배당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 행동을 하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러면 이제 강박. 네네. 우린 아직 원인을 없애보지 않았어요. 행동 교정에 앞서 의학적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 저는 딱 보는 순간 야 이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딱 생각난 게 저도 실제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 종양이 좀 의심이 됐어요. 네? 암이요? 아, 정말 의심될 정도로 생식기 종양과 흡사한 생김새. 지금 보면 모양이 비슷하죠? 네. 저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이 종양의 특징이 뭐냐면 양배추 형태로 변해요. 그러니까 뭔가 뾰족뾰족하게 양배추 형태로 나오는데 아까 사진도 그렇지만 뭔가 약간 에일리언 같은 느낌도 있고 원래는 아이들 생식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생겼거든요. 근데 뭔가 뾰족뾰족 튀어나와서 저도 아 이건가 보다 이거 얘 이 종양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 생식기 종양이 전염성이에요. 그래서 애들끼리 이 교배를 하잖아요. 교배에다 전염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이게 애들이 마운팅하고 어디 밖에 놀러 나갔다가도 걸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저 오기 전에 검사를 한번 해봤던 거죠. 보호자와 만나기 전 미리 팔봉이의 생식기 상태를 확인한 설쌤은 종양 검사를 제안했는데요. 자, 만세서 여기 생식기 종개인데 생식기 끝에 그 비정상적인 종개 증식이 있는데 그 증식은 만성적인 염증도 증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양성이나 악성의 종양도 증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미세한 바늘로 병변 부위의 세포를 채취. 채취된 세포는 현미경을 통해 모양을 확인한 후 양성과 악성을 진단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종양 검사. 그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염성 종양 일대 이런 세포들이 보여야 돼요. 저기 보이는 지금 화살표 모양의 그런 세포들이 보여야 되는데 팔봉이 검사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한숨 돌렸네요. 지금 생식기 주변에 그렇게 막 증식되고 빨갛게 되고 한 부분을 뽑아서 봤더니 다 염증 세포들이에요. 정상 세포보다 염증 세포가 월등히 많은 팔봉이의 생식기. 그러니까 염증이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고 염증이라는 거는 가장 뭘 많이 동반하냐? 가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람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염증이 있으면 가려움증을 엄청나게 동반하게 돼 있어요. 저도 아토피 있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가려우니까 피가 날 때까지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아토피 알러지성이 아니라 지금 염증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원인을 찾아봐야겠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너무 가렵고 아프고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그렇지만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고. 보호자가 없을 때 팔봉이는 무려 1시간 동안 문제 행동을 보였는데요. 아, 스스로도 지치는지 힘들어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래도 계속 물고 뜯을 수밖에 없었던 건 염증으로 인한 극심한 가려움 때문. 대체 어쩌다 염증이 생기게 된 걸까요? 지금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왜 시작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시작됐느냐.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중성화는 8개월쯤 했고 이런 증상이 있었던 건 한 두 살 때쯤. 이제 분갈을 자꾸 하려고 해서 그냥 이런 작은 그거 있잖아요. 네칼라를 씌워놨더니 그러고 계속 조금씩 아웃팅하려고 하는 걸 일단은 제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왠지 그게 변형이 돼서 조금 이제 집착을 하다가 보니 잡아 당기다 보니 그래 된 거 아닌가. 지금 보면 지금 계속 이렇게 집어넣어 주신다고 하셨었죠. 그렇죠. 잘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뭐가 먼저인지는 지금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게 시작되는 원인이 이 감동포경이에요. 이건 뭐죠? 감동포경. 네, 감동포경이란 생식기가 포피 밖으로 나왔다가 포피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인데요. 원래는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흥분해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 포피라고 하거든요. 생식기를 감싸고 있는 피부 안에도 윤활 역할을 하는 그 샘이 있어요. 그게 적게 나오는 애들도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윤활액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경우, 아니면 앞에 털이 많은 경우. 생식기 주변에 그 포피 주변에 털이 많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털이랑 같이 감아서 들어가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니면 해부학적 구조가 태어날 때부터 크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아가지고 조금만 흥분해도 튀어나온다. 그런 경우 그렇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압박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피가 잘 안 내려가요.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건조해져요. 원래 촉촉해야 되는 부분인데 건조해져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핥기 시작하고 그러다 염증이 생겨요. 팔봉이는 어떠한 이유에선지 그 안에 윤활액이 없어서 아니면 처음에는 뭐 털 때문에 시작이 돼서 계속 핥고 뜯고 하다가 구조적 이상까지 와서 이제 더 잘 안 들어가는 상황. 애초에 마운팅을 자꾸 하려고 했던 것도 감동포경으로 인한 가려움을 마찰을 통해 해소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네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또 입에 구강세균 들어가겠죠. 핥고 뜯으니까 침에 구강세균들이 막 저기 들어가고 염증 생기니까 가려우니까 다시 핥고 또 튀어나오고 이거에 이제 악순환의 반복이 됐을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아 보여요.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것보다 생식기 치료가 급선무. 선생님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식기의 이제 앞쪽 부분, 이쪽을 이렇게 둥글게 절제를 해서 안쪽에 있는 요도만 바깥쪽에 봉합을 이렇게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감동포경을 악화시키는 변형된 생식기는 절제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팔봉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응? 수술만 잘 받으면 아픈 거 다 나을 거야. 조금만 참자. 어? 힘내. 화이팅! 네,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 등 기본 검사를 마치고 마취에 들어간 팔봉이. 수술 전 마지막 검사로 정확한 절제 부위를 파악하기 위해 CT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흔한 수술이 아닌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합니다.
촬영 결과 좀 많이 아이가 많이 물어 뜯어서 그런지 내부로 출혈 양상도 조금 있는 거 같고요. 아, 안 해요? 예. 안쪽에 출혈처럼 액체도 좀 들어있는 것 같고, 다행인 게 이제 음경골반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수술할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사람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생식기에 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뼈가 수술하면서 잘라내야 되면 그 뼈도 잘라내야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랑은 거리가 좀 있다라는 거죠? 예, 거리가 네. 좀 있어서 뼈를 잘 절제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회복도 그래도 뼈 자르는 것보다는 훨씬 네. 낫겠네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래도 고도의 의술이 필요한 수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수술이지만 이쪽 자체를 수술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그냥 수의학적인 것만 딱 들어봤을 때 생명의 지장은 없지만 수술 자체가 그렇게 쉬운 수술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이 요도도 그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요도도 좀 꿰매주셔야 되고 맞아요. 이 생식기라는 곳에 피가 되게 많이 몰리는 곳이라서 출혈도 좀 있을 수 있고 해서 네, 실제로 한 1, 2m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요도를 네. 봉합을 해야 되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요도 자체가 그 관이라는 게 막 이렇게 튜브처럼 딱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가는 그거를 이제 진짜 미세하게 봉합을 해줘야 되는 거라서 아마 이게 되게 쉬운 수술은 아닐 거예요. 잘 치료되도록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팔봉이는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시작된 수술.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식기를 단단히 묶은 후 병변 부위 절개에 들어갔습니다. 시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팔봉이가 수술을 받는 그 시각. 보호자들은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막 병원 다 다니보고 병원 가서 여기 근처 병원에서는 물어보니까 뭐 별다른 방법, 처치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답답했었는데 팔봉아 늦게 늦게가 미안해 3년 동안 3년 동안 한 3년 고생했어 이 얘기 하려면 자꾸 눈물 날라. 사람 같으면 이렇게 대화를 해야 했을 건데. 말 못하니까. 지는 말을 못하니까. 잘 알 거야, 우리 발봉이가. 미안. 수술 시작 40분째. 여전히 병변 부위에 대한 절개가 진행 중입니다. 무엇보다 요도를 잘라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아주 조금씩 자르는 것이 관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미세하게 해야 돼. 지금 병변부만 CT 찍어보고 했을 때 전체를 다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 더 이상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던 막 갈기갈기 찢기고 막 오랫동안 염증이 왔다 갔다 해서 증식된 부분들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아마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여기서 바깥으로 봉합하는 거죠? 네. 이제 여기서 조금씩 절개하면서 봉합하고 절개하고 봉합하고 절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와 이거 진짜 엄청 꼼꼼함이 요하는. 병변 부위가 어느 정도 떨어지자 봉합을 하면서 다시 절개를 하는 의료진. 이렇게 해야 원래의 모습과 기능을 살릴 수 있다네요. 아, 떨어졌어. 그리고 마침내 문제 부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잘 된 것 같네요. 네, 그러게요. 뭐 진짜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애들의 그런 모양이 나올 것 같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지막 한 땀만. 이제 이걸 끌어올리기만 하면 일단 여기 앞에 근육을 한번 중첩해주고 잡아주고
끝으로 잦은 생식기 돌출을 막기 위한 감동포경 교정 수술까지 진행됐는데요. 아, 헐났다. 어, 그치, 이거지. 이거지. 이래야 돼요. 마음이 편하네요. 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어,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아파. 아파. 칼아 좀 씌워주시고요.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수술을 기특하게 잘 버텨준 녀석 팔봉아, 오, 진짜 고생 많았어. 들어가 보실까요? 아, 네. 수술 너무 잘 됐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너무 잘 됐어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애기 수술 잘 끝났어요. 네, 수술은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도랑 생식기 끝부분을 잘라내고 봉합해준 다음에 조금 이제 그 포피가 아기가 계속해서 생식기가 바깥으로 나오는 증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앞쪽으로 당겨주는 수술까지 같이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추후에 이제 설치한 수의사 선생님께서 잘 해주실 테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는 녀석. 아직 마취도 덜 깼을 텐데 보호자를 애타게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거립니다. 아유, 벌써 다 깼어, 팔봉이. 아이고, 짜모. 쟤 회복 속도도 엄청 빠르네. 팔봉? 팔봉? 강아지? 넌 강아지? 어, 고해랑. 보호자님, 팔봉이 직접 이렇게 수술하고 나온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대견하네요, 좀. 못 버티고 난리 부리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아이고. 잘했어, 팔봉이. 팔봉아, 애썼어. 고생했어. 우리 팔봉이 고생했어. 팔봉, 태어나고 산책 가자. 간식 먹자. 고구마도 먹고. 사과 먹자. 다 먹는 거네. 대단히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습니다. 흔하지도 않고 이 어려운 수술을 그래도 이제 드문 케이스가 아니어가지고 아까도 상담하실 때 보니까는 많이 알아보고 조금 연구하고 뭐 이 수술에 대해서 공부를 또 조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너무나 감사드리고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팔봉이는 수술 이후 안정을 취하기 위해 보호자와 떨어져 6일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의료진의 정성어린 간호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다고요. 누가 막내 아들 아니랄까 봐 남다른 애교로 병원에서도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수술 2주 후 보호자에게서 온 반가운 소식. 수술 이후에도 강박적으로 물고 뜯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생식기에 대한 집착이 확연하게 줄었다고요. 팔봉아, 이제 거기 물고 뜯으면 안 돼! 알았지?